그럼 다음 작품에 우리 박신우 배우님을 쓸 의향이 있다 없다? 아 저희는 쓸 의향이 생각 좀 해볼까요? 자 공연을 빠르고 재밌게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김동현의 오늘 뭐 볼까? 예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이민년은요 검은 호랑이의 띠입니다. 뭐라 그럴까 굉장히 진취적인 띠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기셔서 복을 많이 쟁취하세요. 의삼 협찬 받았습니다. 어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고맙습니다. 어반 함께 할게요. 오늘 고마워요. 사랑해요. 내 마음대로 공연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공연은요 물고기 남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 남자 우리 이강백 선생님의 작이에요. 김성준 연출. 아 우리 저 작가입니다. 작가이자 여기서 또 연출하고 포스터가 강렬하네. 여기 선욱현 배우님이 뭔가 슬픈 눈빛 뭔가 안타까운 눈빛. 2022년 1월 22일부터 1월 30일까지 공연을 합니다. 선들극장에서 하고 재공연이에요. 배우가 많이 나옵니다. 이 배우님들 전부 다 트리플인 것 같은데요. 제작, 요지경, 몽중자각 이 두 군데에서 같이 제작을 하나 봐요. 넘어갈까요? 출연자 소개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물고기 남자의 김진만 역할을 맡은 박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물고기 남자에서 연출하고 있는 김성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어때요? 여기 우리 이 본 프로그램 오늘 뭐 볼까의 작가로 있는 우리 김성진 작가님이 이번에 이제 출연을 또 하신 거예요. 이번엔 물고기 남자의 연출가로서 소감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 여기서 촬영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시작부터 하고 있어요. 너무 떨려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내가 막 떠드니까 그거 쉬워 보였지. 박신우 배우님. 네. 네 간만이에요. 좋아요. 원래 이름이 네. 아 박정권이죠. 그쵸. 네. 그 이름으로 되게 많이 들었던 이름이거든요. 네. 박정권, 신우, 정권 했을 때 신우가 더 나아요? 아 누가 그러는데 그 이름이 나무에 도끼가 꽂혀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겠어. 나무에 도끼가 꽂혀 있으면 안 좋잖아요. 도끼가 금도끼야. 아 그 생각 못 해봤네. 근데 지금 이제 이름 바꾸고 나서 여러 가지 하시는 일이 더 잘 돼. 활동들을 보니까 금도끼는 아니었던 것 같아. 금도끼는 아니었. 잘 버렸네. 네. 공연 소개 질문 한번 해볼까요? 아 이 작품은 어떤 줄거리야? 이제 극 중에 주요 인물인 영복하고 진만이 있는데요. 그 브로커한테 사기를 당해서 양식장을 구입하게 되는데 그 양식장을 구입하게 되면서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돼요. 그러던 찰나에 앞바다에서 이제 배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 유가족들이 승선자의 죽은 시신을 찾아주면 돈을 많이 주겠다. 이 얘기에 이제 영복하고 진만이 죽은 시체를 찾으러 다니는데 그러다가 바위 앞에서 어떤 시체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시체가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으면서 아 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죽어야 고민에, 돈이 되는데 그쵸 죽어야 돈이 되는데 이 사람을 그럼 뭐 죽여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발생하는 뭐 이야기입니다. 아 이거 되게 내용 괜찮은 내용이에요. 진짜 이게 언제적 작품이에요? 아 이게 1990년대에 이강백 선생님이 쓰셨고 IMF 시절 때 쓰셨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래도 명작이에요. 지금 봐도 괜찮은 작품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아 작품 좋아요. 그래요? 아 진짜. 아 그리고 이 작품 하는데 어때요? 그냥 재밌어요? 아무래도 이제 선배님들하고 많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아니 배울 게 너무 많고요. 배울 게 많고 아무래도 선배님들이 많이 제 얘기를 많이 들어주시고 그냥 다 받아주시니까 저는 좀 감개무량하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신우 배우님은 지금 이번 역할이 어떤 역할인 거예요? 김진만이라는 역할인데요. 그 영복이라는 그 인물하고 같이 그 양식장을 동업하다가 이제 망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침몰선에 사람을 구조해서, 구조해서 그 인간을 돈으로만 바라보는 욕망을 약간 돈으로만 바라보는 속물. 오히려 그런 인물도 재밌잖아요. 근데 연습관에 좀 부담감 많이 갖고 계세요. 대사가 엄청 압도적으로 많아서. 예. 네. 처음에 대본을 딱 받았는데. 너무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다 외우지 했는데 아, 처음에 이제 리딩을 했어요. 읽는데 아 이거 한 번 읽고 나니까 배가 고프더라고요. 저 분명히 밥 못 봤는데 지금 이제 배우들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는 그냥 자연적으로 쓱 외워지더라고요. 잘 외워진다는 건 그 남자랑 성향이 잘 맞는 거 아니야? 어 이 속물아? 어때요? 선욱현 그 배우님이랑 이렇게 호흡 맞추는 거? 아 너무 좋아요. 좋아요. 새로운 모습을 봤어요. 되게
순수한 소년 같은. 네, 그리고 작품의 깊이도 어마무시해요. 저는 깊이가 되게 얕은데 우기 선배님은 되게 깊어요. 되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너무 깊으신 거 아닌가요? 혹시? 아, 지금 9년 만에 대학로에서 연기를 하신다라는 생각에 제가 한 7월 정도에 이제 이 작품 하자라고 연락을 드렸더니 이제 8월부터 대본을 보기 시작하셔서 우리 공연이 1월인데 너무 대본을 많이 보셔가지고 네, 그래서 아마 좀 깊은 생각이 좀 많지 않으셨을까. 국가도 하시고 연출도 하셔서 연습할 때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연습 때 분위기 메이커시고 농담도 너무 잘해주시고 나도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는 거 없잖아. 뭐 할 거야. 트리플이다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제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트리플 하게 되면은 너무 이제 디렉션 많이 안 주고 그냥 큰 그림만 계속 얘기해주고 알아서 찾아가시라고. 특히 선배님들 시간대가 항상 저녁 연습이에요. 1팀, 뭐 3팀, 2팀, 1팀 이런 식으로 이제 연습을 하는데 저녁에 하면은 말없이 바라보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죠. 아니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해요? 비결이 뭐예요? 아니 그 친구보다 많이 안 했어요. 나보다 더 해. 나보다 더 하더라니까. 아 저는 이게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뜨문뜨문 하는데 이게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나 봐요. 넘어갈까요? 팀 단체 소개 한번 해볼까요? 야, 이 제작이 창작군 요지경, 몽중자각, 공동제작이에요. 3년차구나 둘 다. 네네네, 그쵸. 한참 멀었네. 한참 멀었습니다. 그만큼 열정이 가장 드셀 때가 3년차야. 그 네. 젊은 그 두 극단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서로 이렇게 제작비를 마련해서 공연을 올리는 거거든요. 아, 엄청나죠. 그러니까 제작비 이런 것도 본인들이 다 이렇게 그렇죠. 모아서 이제 지원을 많이 받고 싶은데요. 지원이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 나이 때니까 또 할 수 있지? 좀 이제 6, 7년 지나봐요. 자기 돈은 안 쓸걸? 지금은 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력 안에서만 조금 해주고 네. 이러지 옛날엔 다 걸었잖아 그냥. 다 걸었는데 그 다 건 게 많지 않아요? 그게 다예요 근데. 이제 몸이 슬프네. 몸이 재산이라고 야 나가서 일하면 또 일해서 벌면 되잖아. 지금은 일도 못해 우리 어디 가면 받아주지도 않아. 아르바이트 안 받아줘. 네. 어디 가서 이게 그래서 더 연습이 바쁜 것 같아요. 어린 친구들은 다 알바를 하면서 이제 연극을 하니까 이제 알바 시간 맞춰줘야 되고. 몽중자각은 몇 년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우리 박신우 배우님.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 너무하네. 그래서 솔직히 좀 관심이 좀 이렇게 그때는 별로 없었어요. 이제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작품을 진짜 캐스팅 해줘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갑자기요? 연출님이 또 작가이자 연출이잖아요. 그 이를 타면 안 될까? 네네. 그거 보고 김성준 작가 글 재밌게 쓰네. 아이 그거 이를 타면 안 될까 보셨어요? 관심 없어. 관심이 좀 왜 데리고 나와가지고 나랑 인터뷰하는 거 지금 여기? 안 봤어요? 아 그때 다른 겹쳐가지고 왜 이렇게 땀이 나 진짜 지금. 원래 제 공연은 굉장히 많이 챙겨 봐주세요. 그치, 근데 유독 그 공연을 못 봤을 뿐이지. 봤어. 그때 바쁠 때였어 진짜. 그치. 그럼 여기 뭐 대본에 뭐 박신우 배우가 바라보는 극단 몽중자각은 어떠세요? 이거 물어볼 필요가 없네. 한 것도 모르는데. 제가 몰랐어요. 이 정도로 모르실 줄을 몰라서 제가 그걸 적었는데. 아 미안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네. 어때? 지금은 어때? 들어보니까 어때? 너무 좋아요. 몽중자각은 앞으로 그 작품들이 있어요? 이게 해나갈 작품들? 있지 않아요? 막 써놓은 작품들 많죠? 써놓은 작품들도 너무 많고 하고 싶은 일들이 아직은 너무 많죠. 어리고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것저것 부딪히고 싶은 것도 많고 근데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항상 부딪히라고 대표님이 또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작품에 우리 박신우 배우님을 쓸 의향이 있다 없다? 아 저희는 이제 쓸 의향이 생각 좀 해보자. 넘어갈까요? 연습 리뷰 한번 해볼까요? 아니 그리고 여자가 오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 계속 서서 지껄이기만 할 거야? 응? 씨 가져와. 그래? 내가 볼게. 야 가져와 빨리. 안 가져와! 안 된다. 가져와 내가 볼게. 그래. 아이고, 우리가 지금 조다리기 하고 있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누가? 이것 때문에 머리 자르신 거 아니에요? 네네, 맞아요. 아니, 자는 거예요. 와... 당근에 넣어봐. 빨리 암호의 양보해. 빨리. 덮어. 예, 안녕하세요. 이리 오세요. 이게 지금 묶어가지고 뭐 하려고 했던 거예요? 남편의 와이프가 이제 남자를 찾아주면은 이제 돈을 주겠다라는 했는데. 그 말에
그래서 일단 숨겨놓고 살아있는 상태니까는 죽은 사람보다 살아있을 때는 그 돈에 대해서 더 받을 수 있냐 좀 길이고 그 작품의 명대사 하겠습니다. 아야 이거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명대사 준비하셨죠? 네. 제가 일찍이 얘기를 해뒀고 클로즈업이 들어올 거다. 준비되시면 하세요 우리 분들. 네. 그래도 나는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가치가 있다고 믿어왔어. 그런데 옌병아 그게 아니야. 죽어야 더 가치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당신 내 말 똑바로 들어. 당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거야. 당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실망시킬 뿐이라고. 생각해봐. 첫째로 실망한 사람은 나야. 당신이 죽었으면 나 5천만 원 받을 수 있었잖아. 그지? 두 번째로 실망한 사람은 저 형이야. 굶겨서 보낼 수 없다. 아침밥이라도 먹여서 보내자? 저 형, 당신한테 친절한 척하고 있지만 속마음은 그게 아니지. 5천만 원 받으면 반이 찔 건데 그게 다 날아가 버렸으니 얼마나 허탈하겠어. 많이 씹었네. 우리 근데 씹은 거 용서해 주세요. 무대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무대파잖아요. 예. 여러분은 지금 물고기 남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넘어갈까요? 자, 마무리 인사해볼까요? 자, 오늘 이렇게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아, 너무 유쾌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진행하시는 그 동현 형이 또 개인적으로 또 알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우리 김성진 작가님. 아니, 저는 이제 항상 스튜디오 밖에서만 있다가 여기 앞에 서보니까 공기가 없는 느낌이에요.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출연하시는 분들도 대단하시지만 동현 선배님의 진행이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오늘 또 항상 느꼈는데요. 오늘 또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 뭐 구호 같은 거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이게 구호를 해야 돼요. 근데 구호가 저희 마지막 없잖아요. 인사. 그냥 인사만 하면 돼. 물고기 남자 많이 불어와 주세요. 이렇게? 아, 그래. 들어오라는 거지. 세 번. 그렇지. 물고기 남자 많이 불어와 주세요. 세 번. 세 번. 아, 좋아, 좋아. 세 번. 아, 이거 자, 무슨 그러면 것 같아. 한번 가볼까요? 물고기 남자 많이 불어와 주세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넘어갈까요? 2022년 또 어김없이 공연들이 올라갑니다. 자, 1월에 올라가는 공연 저희가 또 짤막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2년 서울 아스테지 겨울축제가 16일까지예요. 자,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력 극장 삼양동화 헨젤과 새엄마 거울을 깬 왕비입니다. 1월 11일부터 1월 13일까지요. 종로 아이들 극장에서 공연합니다. 자, 해피 해프닝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아르코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공연합니다. 끼리 1월 15일부터 16일까지 하고요. 종로 아이들 극장에서 공연합니다. 그리고 계단의 아이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대학로 시어터 쿰에서 공연합니다. 그리고 샬롯 탐정서 1월 11일부터 12일까지 대학로 시어터 쿰에서 공연합니다. 자, 줄타는 아이와 아프리카 도마뱀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공연합니다. 오거리입니다. 제5회 소설시장 페스티벌 참가작이고요. 창작 19다에서 제작합니다.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소극장 해화당에서 연출 강현욱입니다. 소년소녀 모험백서 제5회 소설시장 페스티벌 참가작입니다. 독서문화예술공작소와 꼴통이 제작하고요. 극단 초인에서 협력합니다.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연출 박정희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요 매주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날 업로드됩니다. 금요일에서 월요일로 바뀐 거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예, 알림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